자, 이번에 조금 핫한 거죠. 저의 무고정지 3일에 대해서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게이밍 직원이랑 통화도 하고 카톡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100% 팩트인 것을 밝히고, 네,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오늘이 화요일이죠? 마우스 어디갔지? 있네요. 20일 화요일인데, 제가 정지를 확인한 게 17일 날이었어요. 11월 17일 토요일 저녁 8시 정지. 네, 원래 이거였어요. 여기서 3일 정지였으니까. 그래서 11월 20일 저녁 8시까지 정지. 이거였어요. 10시부터. 근데 저는 이상하죠? 근데 정지 사유가 비매너 행동. 이거였어요. 정지 사유가. 근데 이상해. 난 이상해. 월탱을 최근에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월탱을 몇 시간 안 했는데 그중에서도 뭐 비매너 행동을 한 적이 거의 없었죠. 근데 정지가 돼 있었어. 근데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내가 따졌지. 바로. 아, 이거 확인 좀 해봐라. 그랬더니만 워게이 워커 입장에서는 월요일 출근하면 처리하겠다. 네,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제가 토요일날 정지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도 월탱 방송을 못했고, 했는데 금방 껐죠. 본기정이 정지 나간 거라. 그리고 일요일날도 당연히 못했어요. 월요일도 당연히 못했어요. 그러니까 토, 일, 월 제대로 방송을 못한 거예요. 오늘 화요일이잖아. 3일 동안 월탱 방송을 제대로 못했어요. 저는 이게 거의 메인 스트리머, 전업 스트리머인데, 제 일인데, 저는 3일 동안 영업을 방해받은 거예요. 그죠? 이 무고 때문에. 뭐 아무튼 그래서 월요일 날, 이거 언제 연락 왔냐? 월요일 날 오후 6시 46분에 워커 직원이 카톡이 와요. 답장, 답변. 답변 옴. 이해되죠? 뭐라고 왔냐면은, 자, 이거는 좀 길기 때문에 직접 쓰기엔 좀 많고 읽어드릴게요. 자, 아시아 팀에 확인해본 결과 잘못 제재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못 제재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네럴 야이 요코클랜 연합군이거든요. 라는 유저가 아군 자주포를 팀킬 리플레이 파일로 신고 접수. 제재되는 과정에서 비슷한 닉네임인 제네럴 야일 계정이 제재됨. 리플레이 파일을 받아 제가 확인해보니 게임 내에서는 두 닉네임 구분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제재를 할때좀더 주의 깊게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정지된 계정은 바로 해제 요청했습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이메일 답변과 사용하지 못한 프리미엄 기간 등 별도의 보상도 제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잘못된 제재로 불편을 끼친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별도의 보상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3일 동안 일을 못한 거예요. 네, 이거 누누이 말해두지만, 아직 보상은 안 들어왔어요. 뭘 보상해줄지 나도 모르겠어. 안 얘기를 안 해줬거든. 그러니까 아이 대문자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그러니까 제네랄 얄 이게 제 거잖아요. 근데 합군이는 제네랄 이거예요. 아이 대문자, 아이가 대문자. 이건 어떻게 그럼 리플레이 받아서 구분을 하냐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이디 복사 기능이 있어요. 어딨냐면은, 자, 전적창에서 보면 여기도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을 오른쪽 클릭을 해보면은 아이디 복사가 있어요. 보이죠? 이걸로 하면은 되거든? 이걸로? 근데 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리플레이 직원이 아시아 직원이에요. 저를 정지 먹인 거는 아시아 직원이에요. 아시아 직원이 이것도 확인 안 하고 그냥 L로 보이니까 아, 제네럴 야리구나 하면서 그냥 저를 정지 먹인 거예요. 이해되죠? 아이 대문자. 아이 대문자로 써볼게요. 똑같이 생겼죠, 거의, 보기에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정지를 당했던 거예요.
그냥 진짜 뭐 써리로 해보자 이게 끝이야. 어, 나는 3일 동안 영업을 방해받았고 워게이밍 코리아는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했어요. 뭘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받고 나서 제가 반응을 할 거예요. 예. 그냥 워커 입장에서도 도와준 거긴 한데 아시아가 사고를 친 거라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합군이가 아군 자주포를 팀킬 했다 그랬잖아. 근데 그 팀킬 당한 자주포가 외국인이었겠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시아에 신고를 넣었고 그 아시아가 나를 밴을 한 거예요. 컨트리뷰터요? 글쎄요. 지금 개나 소나 컨트리뷰터인 상황에서 제가 다시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요즘에 월탱 방송 안 하는 사람들도 다 컨트리뷰터고 옛날에 뭐 주작 같은 거 했던 사람도 컨트리뷰터인데 제가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과연? 네. 자, 아무튼 네. 제가 3일 무고 정지에 당한 거에 대해서 억울하게 정지 당한 거죠. 썰은 이게 답니다. 네. 진짜 어이가 없지만 저는 대인배기 때문에 워커 직원한테는 뭐라고 화를 안 냈어요. 워커 직원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 사실은. 예. 이런 일이 있었다. 오늘의 썰은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썰이었어요.